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저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조그마한 안개 발생 장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원리로는요, 이 안에 압전 세라믹이 붙어있고 이 압전 세라믹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진동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하는 거죠. 그 초음파는 물에 전달까지 돼가지고 미세한 물 알갱이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수면 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연기처럼 말이죠. 흔히 가습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원리입니다. 가습기라 하니 감이 오시죠? 어? 자, 아무튼 이 장치를 왜 가지고 왔느냐, 제 사무실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습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왕 만드는 거 아주 그냥 에? 어? 에? 아주 그냥 토네이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Yeah! Mark Ruffalo. 우리나라 말로 용오름이라고 하죠. 용오름이 발생하는 원리도 함께 알아보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는 실험도 겸해 바로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자, 우선 미스트 모듈을 5개 준비했는데 이 모듈을 담을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수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크릴을 재단하고 타공도 해서 전용 수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 물 안 새릴 텐데 한번 물을 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는 일단 물이 보이지 않아요. 자, 좀 볼까? 네, 밑에 부분도 꽤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우, 다행이다 씨. 이왕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이 다섯 개가 동시에 틀어졌을 때 미스트의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야, 간다! 역! 오! 님들 대박 아니에요, 이거? 오! 양이 정말 많습니다! 알루미늄 타공판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파이어 토네이도라는 걸 좀 보셨을 텐데 그 현상이랑 비슷하게 밑에 있어서 무조건 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통이 돌듯이 주변에 공기도 같이 회전시켜줘야 불기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위에 팬이 있다고 해서 회오리 바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공기를 돌려주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오, 대박! 알루미늄 프로파일들을 재단을 해서 케이지 형태로 만들 건데요. 가로 세로 36cm에 높이 1m의 구조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쪽에서 바람이 빠져나감으로 챔버 내부가 저기압 상태가 될 때 열려있는 옆구리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의도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커다란 팬을 준비를 했는데요. 도는데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손가락 가만 짤 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안전망을 잘 씌워주고 이 천장 꼭대기에 잘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태가 아주 아름답죠. 옆쪽에 있는 SMPS 그러니까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라는 친구에서 24V를 뽑아내가지고 네, 이 안쪽에 있는 미스트 발생 장치를 가동시킬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AC 전원을 사용을 해서 위쪽에 팬을 돌려서 이제 가동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아래쪽에 물을 좀 채워 오도록 할게요. 이야, 드디어 물이 투입됩니다. 제발 잘 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전원을 놓고. 네, 일단은 수증기가 밑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팬을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호호호호. 와! 여러분들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아름다운 토네이도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용오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죠. 아, 대박입니다. 리모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일단 조명을 좀 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그럼 조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레드. 오씨.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피바람입니다. 피바람. 띠용. 녹색. 파란색. 야, 네, 나름 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재밌게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만드는데 좀 고생 좀 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짠!